안녕하십니까. 황당한 주식 배틀 치킨 게임 MC 황경입니다. 오늘은 또 야외에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네 분, 어김없이 또 반가운 얼굴들 자리하셨습니다. 개그맨 송정근 씨, 딜라이트 파트너스 문서진 부사장, 아펙스에서 장봉수 연구원, 그리고 썸딱 브래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을 아는 친구입니다, 브래드. 오늘은 또 저희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아쉬운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12회 벌써 다 했더라고요, 어느덧. 진짜 빨리 가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했을 때가 여름이었는데 겨울에 끝났으니까. 가을이 없죠? 네. 아니, 근데 여름이었어. 여름이야? 왜 그래요? 원래 좀 더위를 많이 타시고. 아니, 이거 조진이 왜 그래? 어제 술 많이 드셨어요, 혹시? 아니에요. 오늘 유난히도 세 분의 얼굴이 부어 보이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글쎄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늘 부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예. 자, 그럼 12회 동안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송정근 씨 가장 기억에 나는 뭐 나 요거 하나 정말 괜찮았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이제 개그맨 하면서 많은 벌칙도 받아보고 했는데 뭐 뺨 맞아보는 것도 처음이고요. 예. 그리고 벌칙이 좀 세잖아요, 여기가. 생각보다. 예능 벌칙도 나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박을 때렸던 기억이 딱 새록새록 납니다. 정말 제대로 맞았어요. 연습을 했는데 더 세게 맞으셨고. 더 두꺼운 박. 그래도 참 12회 동안 많은 걸 배우고 또 나름 웃고 즐기고 굉장히 독특했던 방송이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디에도 없는 정말 주식 방송이었어요. 또 생방을 하면 또 생방에 묘미들이 많이 나왔었죠. 맞아요. 명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어요. 브래드 막 빠지고 웃음보 터지시고 이더 하는 게 그랬죠. 막 쓸고 다니네요. 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브래드. 정말. 이거 봤어요. 신났네, 아주 지금. 시원하다. 신났어요. 물올랐어요, 물올랐어요. 네, 마지막까지도 브래드는 이렇게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요, 수익률 대결하고 벌칙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에게 제작진이 웬일로 후하게 또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신다고 하고요. 뭐 회식 뭐 이런 거 할 겁니까? 네, 뭐 그런 거 같아요. 또 연말 시상식 같은 거 있죠. 상을 주신다는 건가요? 그럼 옷을 되게 시상식처럼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아무리 꾸며놔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이 있다고 해요. 뭐 수익률 상도 있고 뭐 여러 의미의 시청률 상도 있고 하나하나씩 까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월 1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숨가쁘게 달려온 황당한 주식 배틀 치킨 게임. 국내 최초 닭과 인간의 주식 대결이란 타이틀로 시청자와 만난 지난날. 총 12회에 방송 기간 동안 추천 종목만 110개. 승패를 좌우했던 히든 종목은 9개. 핸드캡 카드 획득권과 히든 종목 매수권을 걸고 펼친 게임만 17개. 수익률 대결에서 진 팀에서 수행된 벌칙은 총 10개. 매주 새롭고 웃기고 때로는 과격한 내용으로 시청자에게 유익함과 웃음을 줬는데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회를 맞았다. 아쉬움이 가득한 최종회. 총 12회 시간 동안 한 몸 바쳐 애써준 출연자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 펼쳐진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야외 촬영하고 있는 이곳이요. 네네네. 이태원. 피자집. 그렇죠. 피자. 피자. 네. 젊음이 좋아요. 젊음이 느껴져요. 전 사실 여기 처음 와봐. 이태원은. 그쵸. 제가 원래 대구 있다가 정말 처음 와봤는데 좋네요. 투어 시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외국인들도 한번 만나보시고. 뭐, 두 분 회식할 때처럼 투어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저희를 위해서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디님 맞습니까? 끄떡끄떡 하시는데요? 진짜 뭐가 없나요? 어떤 거죠? 또 캡사이신 만들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겨자 있고.
벌칙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왠지. 그냥 먹으면 안 돼. 노랗고 파란 만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들을 수도 있어. 우리가 역대 게스트 했잖아. 우리 그냥 네. 먹으면 취할걸요? 그러니까. 보셔보시겠지만 정말 매워. 선택권을 가져가면 누가 될 것인지. 하지만 네. 끝났다. 1번과 2번. 오! 되게 두꺼워요. 와! 오! 이거 진짜 정통 시카고 피자인데? 피자예요. 야. 파이예요. 와, 진짜. 진짜.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네. 저희가 하나씩 맛을 보면서 또 편안하게 먹으면서 오늘 진행을 네.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 일단 아, 맛 좀 볼까요? 네, 맛 좀 볼까요? 맛 좀 보실래요? 맛 보실래요? 떠가는 게 이상한데요. 드셔보세요. 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부러 한 거라니까 사랑이 넘치시네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네. 스스로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멕시칸 음식 약간 예, 그렇죠. 라다 곤잘레스 아니에요? 이게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좀 아니, 이거 먹으면 예. 요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피자 피자 뭐 안 넣었어요? 맞다 맛있어요? 소용돌 같은 거 치즈가 장난 아니에요. 음식이 맛있는 건 알겠는데 너무 가득 담지 않아요? 아 예식장 가면은 꼭 이런 사람 있어요. 무슨 맛인지 모르는 거 접시 다 섞이는 거 있잖아. 하나씩 맛을 봐야 되는데. 되게 맛있네요. 맛있어요? 영원히 없네요.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치즈가 진짜 많아요. 치즈도 맛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맛있어요. 아, 그렇다. 네. 저도 그냥 삼겹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소스가 진짜. 소스가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감자에도 들어간 거 같고 크림치즈 들어가. 크림치즈 들어간 거 같고. 진짜요? 우리네 직접 분양해 줘. 맛있어. 근데 불향을 잘 맡으실 것 같아요. 제가 뭔들 못 맡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뭔들 못 맡겠어요? 치즈 토핑이 따로 들어간 게 아닌데 치즈가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식감도 좋고요. 네. 지금 마치 프로페셔널. 이만큼 찬다라 마시는 치즈가 아니에요. 행복해져요. 맛있어. 맛. 아 진짜 오늘은 녹화 할만하네요. 네, 할만해요. 자,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 가운데 PD님이 네. 또 사인을 주시네요. 빠르게 진행 좀 해보자고 하시는데요. 네. 먹으러 왔냐면. 네. 먹으러 하자. 이제 일해야지. 레모네이드 한 입만 더 먹자.